터전한 혈투입니다. 자, 후반대 시작됩니다. 화면에서 오른편에 뉴벤져스, 왼편에 도르마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죠? 예. 네, 한 골 들어가면은 뒤집기 쉽지 않은 경기일 것 같아요. 킹 나온다, 킹 나온다! 오, 자, 네, 공은 되나요? 네, 슛! 아! 때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역시 이런 한 방이 있거든요. 롱볼이 좋다고 하니까는 우리 수비수도 항상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야, 보아라! 도르마부 후방에서 전망을 보여주는 킹력이 좋잖아요. 네. 지금도 잘 들어왔어요. 너무 왔어요. 아, 발키는 잘 얹으세요. 네. 위험했습니다. 아, 거기서 킹 못하게 하라니까. 아, 이런 걸 노린다는 거야? 그럴 뻔했다. 승우 내려! 라인! 공안! 야, 5분 집중! 집중, 또 집중해! 확실히 이제 전방에서 빠르게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27번의 강봉환 선수에게 또 약간 좀 주도권을 내줄 수 있거든요. 들었습니다. 네. 좋아! 됐다, 됐다! 됐다. 낙엽! 에,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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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자, 어깨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인상 기록. 됐어요. 팔을 했는데요. 한수. 아, 되긴 됐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왔다. 됐다.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와, 이게 스텝이 제대로 안 맞았어. 와, 승우 좀, 아, 갑자기 와가지고. 잡아, 날 잡아, 날 잡아. 그냥 킥할게, 킥할게. 백컴이 안 돼. 형. 그냥 봉환. 봉환아! 야, 백겨! 와, 넘는다, 넘는다. 아! 뒤에서부터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김준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라커룸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자, 안정환 감독이 이제 괜찮냐고 좀 물어는 봤다고 하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김준수 선수가 버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준수 선수가 지금 공격에 대한, 특히 이제 골에 대한 욕심이 조금 많이 날 거예요. 네. 네. 지원해야 돼! 지원해야 돼! 자, 이제 양쪽 팀들이 공격이 좀 매섭기 시작하죠. 예, 이제 골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다가 다시 뒤로. 우리의 수비 대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편 전환. 자, 이 패스도 예, 그대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 좀 측면. 일단 내려와서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는 FC 도르마무입니다. 제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석찬 선수 여기서 수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어우, 자, 반대편 전환. 어우, 씨. 한번 받고, 자, 이거 통과다 위험한데요? 자, 김준수 선수. 자, 쳐주셨어. 자, 잘 받아냈습니다. 밀어내고 있는 강현석입니다. 저쪽도 이제 막 밀어붙이는데? 네. 해봐, 해봐. 자, 또 한번 밀고 들어와서. 자, 올립니다. 아, 머리 맞지 않았어. 오, 다행이에요. 좋아, 좋아, 괜찮아. 내려, 또 내려. 지금 후반 시작하자마자는 도르마무 쪽이 좋은데요. 예. 그렇죠. 확실히 이제 킹력이 좋은 선수들 많다 보니까 예. 우리 수비가 조금 흔들리죠. 예. 와, 이거 잘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넘어가는데? 컨트롤! 컨트롤! 아우, 씨! 야, 우리 급해, 급해! 지금 좀 짧았습니다. 다시 도르마무가 우리 진영에서 공격을 펼칩니다. 자, 스쿱 패스. 아, 이거 뚫렸어요. 이거 빠지나요? 아니야, 없어, 아니야! 일단 좀 왼쪽 측면 쪽 같이 좀 협력 수비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측면에서 활동 범위로서 지금 안 했던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믿어, 믿어. 네. 지금 마선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좀 뭔가 전방에서 움직여주는 선수가 좀 나타나야 돼요. 선우! 라인 물러! 석찬! 저거 톡 찍어 쳤습니다만 늦어요. 지금 번번이 좀 잘립니다. 아, 지금은 자, 따당이 되긴 했는데. 괜찮아요? 얼굴?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는? 통과했어. 예. 통과했어? 같은 팀 선수가
킥을 해주면서 지금 얼굴이 맞았어요. 예. 김지수의 킥. 아이고. 아유, 저희 저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네네. 저 좀 얼얼하고 좀 정신이 없거든요.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예. 예. 일어나셨어요? 이겼어요? 오케이. 공아! 진짜! 랩! 주수, 괜찮아? 죽을 것 같아. 어쩌다니 벤져스 선수 교체합니다. 마선호 빠지고요. 아, 김진짜 들어갑니다. 힘들면 말해. 어? 야, 힘들면 말하라고. 예, 예. 어. 신호 주면 바꿔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5분만 더 해본다. 아, 저 안감독이 이제 김준우 선수한테 괜찮냐, 괜찮냐, 바꿔주겠다 했는데 아니다, 버티겠다. 오. 역시 승부의식이 있어요. 예. 그렇죠. 킥이야, 킥이야, 여기 킥이야. 해석. 자, 길게 보냅니다. 여기서 서로 견제 상황에서 어깨로 페이크 걸어주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강현석입니다. 반대편으로 올라. 우리. 자, 김진자 선수는 지난번에는 부상으로 못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부상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범석 성공. 컵백. 자, 측면입니다. 자, 돌파. 오, 저건 반칙이죠. 안녕하세요. 손목 다친 것 같은데? 어? 다쳤어? 손목 잘못 짚은 것 같은데? 다치게 넘어졌어, 약간. 다쳤어? 민호야, 다치면 안 돼.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아, 민호 형, 철이 안 다쳤어. 맞아. 철이잖아, 철. 괜찮아? 이거 파울 아니에요? 네, 파울 맞아요, 파울 맞아요. 네. 아유. 파울 맞습니다, 파울 맞습니다. 자, 이제 프리킥입니다. 황민호가 얻어낸 프리킥, 세트피스 타방. 자, 지금 FC 도르마부는 92번의 장수영 선수를 빼주고 6번의 한요셉 선수가 들어갔어요. 예. 네. 슬슬 이제 선수 교체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수님, 5분 뒤에 나가요? 저랑 조금만 덜 뛰어요. 예? 아, 일단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 수비하지 마세요. 오케이? 수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만 더 뛰세요. 아우,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서 쉰다고 생각하세요. 예. 골 공격할 때만. 오케이. 도훈아, 뒤로 와. 도훈, 뒤로 오라고. 봐야 돼, 그냥 뒤에 봐야 돼, 뒤에 봐. 야, 레프리. 집중해. 자, 그리고 스테이크. 아, 요거. 허민가 선수와 임남규 선수의 어떤 플레이였는데 위협적이었어요. 네. 끝. 하트, 하짱. 자, 바로 돌려놓습니다. 아, 참 수비 뚫기 힘드네요. 그러네요. 자, 김준수 쪽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김준 선수가 이제 후반 들어오면서 조금 움직임이 예, 떨어졌어요. 예, 예. 네. 아. 교체할까? 대진이 형 바꿔줘라. 대진아. 예. 자, 우리 벤치에서 좀 움직임이 있죠. 아, 정대진이 나온다는 거는 김준수 선수를 빼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나오나 보다. 준수 씨 여기서 또 여기 벤치에서 또 벤치 토크. 교육을 좀 벤치 토크도 한번 해드려야겠네. 있잖아 우리 정신교육에 태명 같은 거 있잖아. 준수 들어가고 김준수가 빠집니다. 나이스. 아, 김준수 선수 충분한 역할을 했어요. 아, 너무 잘해줬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실수를 안 하죠. 시원한 거 주세요, 시원한 거. 실수를 안 하죠. 오, 감사합니다. 쓰여. 네. 아니, 다음 주 수요일 뭐 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귀한 난 게. 네? 귀한 난 게. 다음 주 수요일 뭐 하세요? 오늘 아쉬워서 다음 주 수요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축박 오늘. 축박 오늘. 와. 와, 진짜 탈진 될 것 같아. 아, 근데 오늘 너무 힘든 와, 날이에요, 진짜. 나 다음 주 수요일도 괜찮으세요? 일단 한 주. 이제 여름 끝났어. 이제 여름 끝났어요. 이제 시작 아니에요? 아니, 이제 끝났어요. 네. 크로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니 진짜 윙을 많이 보신 게 느껴져요, 그게. 진짜.
근데 예전에는 이제 네. 정말 딱 치고 가는 게 네. 약간 저 주특기였는데 뭔가 이렇게 팡 순간 스피드. 왜 오늘은 그 자신감이 아 맞아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치려다가 접게 돼. 맞아. 그것도 있고 날도 덥고. 오, 맞아 맞아. 뭐 이러니까. 벌써 숨이 여기. 맞아 맞아. 진짜야. 자 김진짜 따라줍니다. 정밀한 힘담규. 가볍게 돌려 주죠. 자 만들어 봐야죠. 좋았어요. 오, 공만 나옵니다. 아 골키퍼. 와우. 아 와우. 이게 몰랐어. 딱 눈만 마주쳤으면은 석찬이 뛰어들었어요. 맞아. 몰랐어. 우리 팀이 몰랐어. 승우는 우리 편도 속여. 그러니까 안 주는 것 같아 진짜. 원투. 캡. 한승우 선수가 요소 요소에서 연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석아 여기. 숨을 거. 중앙 쪽으로 갈 때는 템포가 빠르거나 연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천지 패스를 갑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자, 그대로 슛! 아, 성공합니다. 지금은... 이게 바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중원에서 이제 카라박 이후에 패스가 지금 너무 잘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안 돼, 안 돼! 아... 그러니까 저거야, 그냥. 그냥 계속 하다가 저거 딱 노리는 거야. 상태를 나름대로 이렇게야. 단번에 그냥 야, 슛까지 때리는 강범원 선수. 우리가 저 뒤에 되겠어요. 홍범석 뒤에. 자, 홍범석 또 따라갑니다. 자, 불 끌어갑니다. 밀리질 않네. 홍범석에게 안 밀린다고요? 오, 버텼어요. 오, 홍범석. 대단합니다. 야, 이러면 홍범석 선수 뚜껑 열릴 텐데요. 이걸 제대로 버텨내죠. 홍범석을 앞에 두고 뭐 볼링 사이렌 울리고 가는데도 그렇죠. 이거 웬만하면 이제 넘어질 법도 한데 밸런스 좋았습니다. 자 홍범석이 밀어줍니다. 그대로 슈팅. 자 맞고 나갔죠. 코너킥. 자 우리가 이 저 코너킥에서 하나 나올 때 됐거든요. 네. 멘트 잡아야지. 수비 먼저. 수비 먼저 해야 돼. 왼발이야, 왼발이야. 하나 들어온다. 자, 코너킥 올라옵니다. 골. 약간 됐어. 됐어. 상대 수비가 같이 떠주면서 플레이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경합하면서 끝까지 치고 발휘했던 최종우였습니다. 와, 근데 최종우 저걸 엄청 잘해. 그 대학 선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마추어가 잘하는 거라 그래도 했던 사람이랑은 맞아요. 느낌이 딱 아는데 절대 아마추어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그리고 프로 우선 지명 받았던. 어쩐지. 그냥 동네에서 잘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죠. 네, 뭔가 느낌이 다르죠. 기본기가 그냥. 볼 만지는 게. 하나. 준수 씨, 이제 물 해야 돼. 빨리 오세요. 준수 씨, 이제 물 해야 돼. 빨리 오세요. 브레이킹 시간이죠. 여기서 할 일 많아요. 빨리 오세요. 아니야. 해야 돼. 빨리. 아, 신발 신고 신발 꺼내야 돼. 빨리 와야 돼. 할 건 해야 돼. 다 같이 온척 해야 돼. 아우 예. 야, 물 주자. 빠르게. 이게 땀 많아. 네, 좀 앉아. 최고. 혜진아. 나 진짜 한 장 남았어. 돌아뛰고. 너무 최고. 형 말아. 드셨구나. 다 마셨네. 야, 여기. 여기 마신 거? 역시. 벤치까지 바로 적응하셨네. 벤치까지 바로 적응하신다. 오케이. 아, 나는 심지어 교체 들어왔는데 날 주셨어. 그래. 아, 뭐야. 언제 들어오셨어요? 언제 들어왔어? 네, 좀 앉아. 여기 맞은 거? 역시 벤치까지 바로 적응하셨네. 벤치까지 바로 적응. 딱 그냥 패스를 주고 받는 게 와. 누구야? 옛날에는 참 오래 뛰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저기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나이스.
매주 하는 거죠, 매주. 매주. 매주요? 오, 스케줄. 매주 수요일 날. 네. 매주 수요일 날. 되실 때만 연락 줘요. 아니, 맞아, 맞아. 몇 주도 돼요. 네. 자리 잡자, 자리. 돌아, 돌아, 티아나. 오, 돌파됩니다. 이 선수 뭐죠? 아, 예, 박준호 선수. 개인기가 놀랍네요. 순간. 오! 뭐야? 발차가 뭐야? 그거 발차가 있어. 참, 잘 차는 사람 많다. 자, 오른쪽.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진짜, 소리. 앞으로. 진짜, 진짜. 뒤에 가. 없어. 앞으로 해. 승우야, 승우야. 자, 가운데 나,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나. 자, 중앙. 자, 김진자 짧게 내주고 반대편 전환. 자, 일단 공간은 봤습니다만 약간 최종호가 라인 쪽에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 갑니다. 자, 자 헤더. 아, 그냥 넘어가면 뒤에 한승우 있었는데요. 네. 아, 돌파합니다. 아. 자, 아웃 전환 돌파인데요. 아, 이 흐름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황봉환. 이거 위험해요. 자, 황봉환. 이거 위험해요. 아, 다행입니다. 잘했어! 도로마부가 참 영리한 팀인 게요. 순간 공격을 할 때 3명 정도만 딱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선수들은 이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한다는 거죠. 은규. 네. 승우랑 바꿔줘. 누가? 승우. 승우? 한승우를 빼주고 류은규를 투입시킵니다. 확실히 류용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패턴 플레이보다는 개인 능력으로서 본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슈팅을 좀 많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렇죠. 류용규 선수가 또 크랭 역할을 해주니까요, 확실히. 예. 그렇죠. 대훈! 대훈아. 네? 석찬이 빼고, 은규 오른쪽을 빼고, 대훈이 가운데. 네네. 이석찬이 빠지고 이대훈 들어갑니다. 네. 이대훈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요. 골 안 나는 경기에서 파랑새 역할을 꼭 하게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력 소진이 많으니까요. 예. 예. 후반에 새로 들어온 선수를 통해서 아마 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더우니까 전진하면서 가죽하면서 패스를 못해. 잡아서 다 패스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자, 우리 선수들 조금만 더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힘든 거 너무나 잘 알았는데 아직 스코어가 0-0이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미드필드 볼 점유를 잘하고 있고 전방으로 뿌려주는 것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왜? 상대가 지금 내려선 수비로 다 1-1로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처럼 치면 좀 올라오는 게 나와야 됩니다. 네, 뛰게 해, 뛰게 해. 너무 안 나와. 10명 봐, 줘봐. 수비가 10명이야. 그러니까, 수비가 10명이야. 근데 진짜 뚫기가 너무 어렵긴 해. 그러니까, 아, 저게. 범석! 흘려! 날라가야 돼, 정우야. 날라가야 돼. 이제 크로스 갑니다. 좋아요. 자, 헤더. 내꺼, 내꺼. 자, 올려줘야 돼. 바로 갑니다, 낮게. 자, 아, 허민호 선수가 우겨 넣었는데요, 안으로. 배운다. 예. 지금도 계속 측면에서 좀 더 올려줘야 돼요. 가운데는 지금 밀집돼 있어요. 상대가 지금 수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대훈 측면에서 빠졌어요. 자, 김진자 앞쪽으로. 자, 슈팅! 아! 축구리 슈팅 임남규. 됐다, 아. 진짜. 됐다, 아. 자, 임남규 선수가 내내 안 보이다가 아, 그래도 왼발 추선 한번 가져갔는데요. 예. 조금 떴어요. 됐다! 어? 왜 1시점밖에 안 먹었는지 알겠어.
아. 계속 해야 돼, 이거. 날아가야 돼. 계속 뺏기면 역승이기 때문에. 날아가야 돼. 자, 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 날 것 같은데. 하나 해보자, 하나 해보자! 빨리! 파이팅!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얘들아. 상대 힘들어. 천천히 해, 상대 힘들어. 아, 수비가 너무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여섯 명이 접박스 안에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아, 나가! 자, 옹추 시켰다가 짧게. 자, 슈팅으로 가야죠. 자, 왼발 쳐! 슛! 슛! 어! 슛! 어! 자, 자, 왼발 쳐! 골이 안 나네. 에이, 취소, 취소. 시간 낭비하지 마.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때려 계속. 상대가 확실히 수비수가 인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을 돌리다 보면 어느 팀인가 분명히 균열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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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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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앞에 저기. 천천히. 형 뒤에 가. 뺏기면 안 돼. 최종호 벌려 있고요. 최종호 쪽으로 보면 좋은데요. 예, 네, 좋아요. 자, 측면 최종호 쪽 읽혔어요. 알고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자, 카운터 어택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거 위험하다. 이런 거 위험하다, 이런 거. 그런 게 위험해. 라이프스 도르바브가 달려옵니다. 중앙으로 접고. 아, 이대훈 선수의 책임을 지네요. 커버. 네. 자, 최종호 멋진 타라빠. 좋아요. 앞쪽으로 줍니다. 좋아, 이런 수 앞쪽으로 줍니다. 자, 되네요, 되네요. 나이스! 가자! 자, 반대, 반대! 또 나왔습니다. 아, 자, 아직 자, 아직 살았습니다. 자, 제쳐내고 왼발, 왼발. 한 번 더 투코 들어옵니다. 어패. 자, 가운데로. 아, 멀리 걷어냅니다. 아, 타임을 놓치고 맙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짜 빗장수입니다. 진짜, 와. 이렇게 골 안 나는 것도 드물죠. 아니, 근데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는 팀 잘 없는데. 그러니까. 좀. 아, 이게. 이게 안 되네요. 순간 타이밍을 놓치니까요. 네. 결국은 저 공이 뒤로 나오죠. 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빠르게 순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류은규 주고 뛰어 들어갑니다. 네, 또 최종 쪽으로 좀 뛰었죠. 김진자. 아, 그렇죠. 예, 뒤쪽 라인이 좀 더 올라와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김진자입니다. 아, 최종호 좋아요. 최종호. 자, 최종호 책임지면서 갑니다. 아, 수비 몇 명이 붙었어요? 밀어줘야죠. 그렇죠. 자, 앞에, 이제 적혀야 돼요. 자, 이대로, 아, 이대호! 이대호! 야, 역시! 어떻게 보면 이대훈 선수는 저 때부터 이제 0.01 조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아, 지금도 패스 최종호가 한 3, 4명을 제껴가면서 그렇죠. 잘 만들어줬고 네. 한 번은 치고 제껴 슈팅해도 될 거야 싶었는데 논스톱으로 맞다는 거죠. 잘 갔습니다. 오, 잘 갖다 냈어요. 발목힘이거든요. 아, 이대훈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와, 나이스. 야! 이대훈 선수! 야! 해결사 나야겠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야, 좋아! 그래, 빨리빨리 패스하면 되는데. 야, 진짜 이걸. 아. 자, 그동안의 소름을 완전히 쏟아내는 멋진 선제골. 역시 파랑새. 나이스, 나이스. 경기에 종료됩니다.
저 밑인데요? 와.